안녕하십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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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멜트버 알레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무슨 말을 할까요? 오늘은 무슨 말을 하나? 아, 이거 맨날 이거 오늘은 뭘 찍어야 되나? 이 유튜브의 삶 주 7일 영상 7일 7영상 유튜버의 이 아픔, 이 창작의 고통, 이거 뭐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예? 이 창작의 고통이란 아 뒷골 땡깁니다. 예. 오늘은 또 뭘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도대체 뭐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를? 아 참말로 저는요 개인적으로다가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 사람. 저도 뭐 미국에 온 지 지금 한 13년, 14년 돼가고 있는데요. 영어 잘 못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서바이벌 영어라고 합니까? 그냥 의사소통 그냥 진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가 뭐 목마르다 그러면 물 한 잔 주세요. 배고프다 그러면은 햄버거 하나 주세요. 뭐 요 정도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됩니다. 내가 뭐 깊은 내면에 있는 그런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말은 못해요. 영어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막 미국 산지 거의 15년 다 돼가지만 이 베스트 프렌드 아메리칸 베스트 프렌드가 없습니다. 예. 미국인 친구가 없다는 말이죠. 예. 아니 뭐 이렇게 속을 털어놓고 얘기할 만한 그렇게 안 되니까 예, 뭐 이렇게 뭐 대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예, 미국에 살면서도 예, 뭐 이렇게 친구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미국 올 때만 하더라도 야, 뭐 미국 가면 뭐 데이빗 뭐 스미스 뭐 전부 저 친구가 될 것 같고 뭐 자넷 뭐 제니 뭐 등등 제니퍼 등등 이 전부 이 백마탄 금발의 아가씨들 이제 전부 다 친구가 될 것 같다는 되지 않을까 라는 뭐 그런 부푼 가슴을 안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건 뭐 다 상상뿐이었죠. 예. 뭐 그런 친구가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예, 이게 뭐 털어놓고 진짜 우리 진짜 친구 있지 않습니까? 예? 알 친구 예.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처럼 이게 진짜 털어놓고 아 나는 이랬는데 어쨌네 뭐 와이프한테도 할 수 없는 말 부모한테도 할 수 없는 말을 틀어놓고 얘기를 하고 위로받는 게 사실 친구잖아요. 근데 그럴만한 친구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좀 못났죠. 제가 좀 병신이라 예. 여기 이빨이 좀 영어 잉글리시 이빨이 안 되니까 뭐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뭐 훌륭하신들도 많고 훌륭하신 분들 진짜 친구들 엄청 많이 사귀고 정말 그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저같이 이런 찐따가 되지 마라는 의미에서 예, 오늘 한마디 하는 겁니다. 뭐 지금 뭐 제 구독자들 중에 보면은 뭐 35살에서 55살 그때 연령층이 제일 저의 구독자들이 많더라고요. 예. 의외로 예. 여성분 구독자들도 저는 많습니다. 예. 지금 그 나이 또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 나이에 뭐 어학연수 가는 거는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예. 잠깐만요. 왜 자꾸 내려오냐? 잠깐만요. 됐죠. 아예. 우리 나이에 뭐 어학연수 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죠? 예, 그건 말이 안 되고 이제 뭐 자식이라든지 예, 이제 자녀들 어학연수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해외에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 뭐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자녀들을 이제 유학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이 유학을 오던 어학연수를 오던 결국에는 이제 오시면은 외국에 오면은 뭐 미국이 됐던 호주가 됐던 뉴질랜드가 됐던 필리핀이 됐던 영어권
뭐 영국이 됐던 영어권으로 이제 유학을 가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랭귀지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어학연수를 이제 배워야 되겠죠. 예. 뭐 말이 돼야 뭐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대학교 진학하기 전에는 언어 능력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레벨이 돼야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면 이제 이거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내 영어 수준이 어떤지 시험을 치고 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30점이다. 그러면 이제 뭐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을 이제 딱 측정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거에 맞게끔 이제 배우죠. 예. 저는 뭐 참고적으로 이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어학연수를 딱 가서 레벨 테스트를 딱 했는데 레벨 1이 나오더라고요. 레벨 1. 어? 그 한마디로 예, ABCD부터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배웠고요. 예. I'm a boy, you are a girl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예. 전혀 뭐 영어를 무지한 상황에서 미국 왔다는 거죠. 예. 근데도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어? 아, 뭐 샬랑샬랑 하면서, 어? 햄버거에, 어? 햄버거에 치즈를 뭐 더 넣어달라. 빼라. 양파를 넣어라. 양파를 구워달라. 양파 없이 달라. 등등. 그런 것까지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예?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아무튼,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 우리 그 자녀들을 해외에 유학을 보내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은, 자녀가 해외 그 어학연수 가기 전에, 교육을 한번 좀 시키셔야 됩니다. 예.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은, 어학연수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학교에서 그냥 ABCD, 뭐, I'm a boy, you are a girl만 공부를 할 거면 굳이 뭐, 뭐하러 미국까지 와요. 그렇잖아요. 저기 뭐, 시사 영어사다, 무슨 학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배우면 되지. 미국까지 온 건 뭐냐면은, 배운 만큼 또 여기서 사람이 살면서, 이 미국 시민 여기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이제 직접 듣고, 보고, 얘기해서 이게 습득하기를 더 원해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학원 가면 학원에서 영수지 밖에 나오면 뭐 아이고 뭐 어디 갔다 오는겨 밥 먹는겨 저 바로 한국말 쓰니까는 이거 바로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미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그러면은 학원 가도 영어 해야 돼, 나와도 영어 써야 돼, 택시를 타도 영어 써야 돼, 햄버거 집 가서 오다 해도 영어 써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날도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좀 영어가 이제 빨리 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학연수는 이제 많이들 이제 미국도 이제 많이 와요. 이제 많이 오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배운 거를 어디 가서 써먹어야 되는데, 이거 사실 미국 와가지고 어디가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 뭐 바라든지 바를 간다든지 뭐 나이트클럽을 간다든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이제 그런 데로 이제 많이들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로 이제 빠지다 보면은 미국은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대마초가 이게 또 합법이에요. 그래갖고 얘네들은 또 뭐 대마초 뭐 피면서 대마초가 이게 또 이 문화가 또 뭐 자기가 한번 피고 너 한번 필래 이렇게 제가 권하는 그런 문화야. 이게 뭐 돌려가면서 피는 이런 문화기 때문에 이거를 접하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는 큰일 나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사양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절대 너 땡큐라는 말을 해서 정확하게 사양을 하면 그거 이상은 권해지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쪽팔리니까 남들 다 하는데 나 안 하면 나 쪽팔리니까 그거 하다 보면은 그거 큰일 납니다. 우리 미국 애들은, 미국 시민인 사람들은 그것이, 합법일지언정 우리는 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한국 법상으로는 해외 나가서도 그런 걸 마약류를 하면은 큰일 납니다. 절대 못하게 신신당부를 해서 보내라. 예, 그거로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그거를 이제 또 한번 또 벌어지고 또 이렇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버세이션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대화 상대를 찾고 싶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오늘 뭘 배운 문장이 있는데 요걸 써먹고 싶은 거야. 요걸 써먹어야 내 거로 만들 것 같아. 근데 이건 님이 어디가 써먹을 데가 없는겨.
그래갖고 이거 어디 가서 써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녔거든요. 저는 이제 약간 좀 약간 철판이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에 앉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말 겁니다. 예. Hi, how are you? My name is Uli Bully. 어? 이런 식으로 자기 소개를 먼저 하고, I'm study English. 어? 나는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딱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내가 뭔지, 내가 왜 이러는지는 먼저 밝히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영어로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를. 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I'm a boy다. 어? I'm a boy. 근데 이제 너는 이제 보이냐 걸이냐 어? 물어보고 싶다 이거예요. Are you boy or are you girl? 이렇게 뭐 물어본다든지 배운 걸 썩는 거죠. 어? 그러면은 아 양반이요 분명히 학원에서 있는 이런 대답을 나왔는데 그럼 이런 대답을 해야 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Hey, what's up, man? 막 이런 식으로 또 딴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아, 이게 뭐지? 그러면서 또 하나씩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왔을 때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거를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 잠깐만요. 모자 멋있네요. 저 이름은요 울리블리인데요. 그 어쩌라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이 새끼 뭐야?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갑자기 내 모자 멋있대. 그리고 자기 이름이 뭐래? 영어 공부한데 어쩌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미국은 처음 본 사람하고도 대화를 참 잘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가도 돼요. 커피숍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눈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은 쓱 한번 웃어줘야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나 눈을 마주쳤는데 어떤 여자가 나보고 씨 웃더라고. 그래서 이 여자가 나 좋아하나? 뭐야? A-B 작전 들어오는 건가? 나 이런 뭐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인사. 예, 인사예요. 예, 미국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들한테 눈 마주치면 쓱 웃어줘요. 그러면 쓱 웃어주면 이제 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답니다. 예, 예, 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My name is 울리불리. 딱 I'm studying English. 딱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제 걸어보는 거예요. 나는 미국 온 지 얼마 됐고 근데 참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걸 슬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하냐? 너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뭐 영어 공부를 하는데 요 부분 잘 모르겠다. 요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예? 안 가르쳐 주는 사람 없어요, 미국 사람들. 제가 자본합니다. 예, 바빠서, 미안한데, 내가 좀 바쁜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진짜 90%는 다 자기가 성심성의껏 다 가르쳐 줍니다. 예. 물어봐도 돼요.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내 영어 선생님이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근데, 요걸 얘기하면 또 이게 시간이 많아지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 컨버세이션 파트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샌프란시스코만 하더라도 어학연수, 어학학교가 12개인가 20개가 가까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학원 앞에다가 붙여놓고, 어떤 남자가, 예, 컨버세이션을 합니다. 이제 영어 이제 익스테인지 해가지고, 나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너는 영어를 배우고 싶고,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라. 내가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여자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요놈 새끼가, A-B 작전만 하고, 잠수 타는, 약간, 카사노바 같은 그런 놈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내일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귀한 딸내미들 외국 나와가지고 우리 그 저기 나쁜 새끼들한테 거시기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소중한 거시기를 거시기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런 준비를 그거 이제 준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내일 알려드리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합시다. 예. 14분 너무 길다. 너무 길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샌프란시스코 미국투표 얼른 불렀습니다. 내일 봐요. 바이바이. 수고했을까요. 바이바이.